자, 마지막으로 심고로 씨가 올림픽 준비 한창인 레슬링 선수 후배들을 위해서 준비한 노래 들어볼까요? 네. 아니, 이거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저한테 진짜 많이 아픔이 많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19에 서운촌 들어가가지고 32살에 나왔거든요. 아주 그냥 20대를 거기서 그냥 뼈를 묻었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아침 6시만 되면요. 딩동댕 하고 이 노래가 시작하는 거예요. 손잡고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이거예요. 하늘 향해 가사도 외운 그러니까, 거 같아요. 가사도 많이 들어서 기상송이 네. 6시만 되면 딩동댕 하고 이게 네.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지겨워요 그게. 그리고 무슨 또 우리 단체로 뭐 해가지고 세종문화회관 딱 가면은 네. 코리아나가 와가지고 아침에 와도 이거 하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네, 직접 와가지고. 직접 오셔서. 와, 그거를 그런 와중에 정말 코리아나를 만났어요. 네. 대놓고 싫다고 그랬잖아요. 이 노래 정말 싫다고. 너무 많이 들어서. 예. 네. 와, 진짜 이 노래는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 노래도 국가대표나 대화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좀 후배들한테 또 이 노래를 해주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88대 이게 이제 돼 있잖아요. 88 그렇죠. 올림픽. 88 올림픽.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의 올림픽 꿈의 무대를 한번 들어가라 하는 식으로 후배들한테. 아, 금메달을 따라. 예. 네. 금메달 따야죠.